이 주제에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잘 올바로 나눠서 공부함으로 인해서 도대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는 무엇을 설명해야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잘 준비되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는 나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가장 약한 점이 있는 것인가? 그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들어주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안에서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는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바로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잘 맞춰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재에 나와 있죠. 우리는 우리가 말한 모든 말들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말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에서 말에 대한 정의를 말할 때 영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로 그 말은 살릴 능력도 있고 죽일 능력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그 말을 들으면 다그 말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빛이 있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돼요. 문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살라,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다 살아나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가장 강력한 무기 또 영향력, 그것을 말한다고 하면 사람의 말이라고 해요. 왜 그렇죠? 사람 자신은 마음이라고 정의했죠. 성경적 정의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 자체가 곧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표출되어져 있는 수단이 바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들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떤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두려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수많은 살인적인 언어들, 파괴적인 언어들, 특히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말들, 그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히 로마서 14장에 근거해서 교회를 허무는 데 어떤 말들을 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죠. 바로 구원받은 다음에 진리의 지식을 주신 목적, 그것은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죠? 세우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체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을 나눠주고 진리를 실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발견이 되어진다. 그러면 바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되어져 오는 것이고 또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개인의 구주로 그렇게 영접하여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가능하죠? 말씀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게 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권면해주고 책망해주고 설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잖아요. 그 모든 부분들이
다 말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말들을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혀를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도구로 넘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진다.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라 한다면 잘 걸어갈 사람이에요. 내가 간섭하지만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나를 만나지만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수한 분량에까지 잘 자라갈 사람이라고요. 내가 방해를 해버린 거예요. 나를 만나가지고 중간에서 포기해버렸다.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해버렸다. 실족시켜버린 것입니다. 반드시 묻겠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지런해야 돼. 매일매일 최소한 하루가 지나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내가 한 말이 그 지체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내가 한 말이 그 사람이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어떤 복음 전파자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말을 충분히 받아들였을 텐데 내가 위선적인 행동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 위선자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겠다.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는 않았는가. 그러니까 자백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부분이 확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말들이 있고 무익한 말들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그런 그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 이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객관화시키고 또 제3자 입장에서 시편에서 많은 그런 부분이죠. 자신이 절망 가운데 있어요. 낙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은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럴 때는 유체 이탈을 해야 됩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와서 제3자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아, 지금 상당히 지금 감정이 격앙되어 있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형성된 믿음이어야 되는데 지금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이 판단하고 있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 내 혼아 왜 낙담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능력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 의무가 아주 약해져 있어요. 아주 약해져 있다. 제일 우선순위는 결례하지 말아야 돼요. 원인 제공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첫 번째. 어떤 뭐 논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는 중간에 가서는 이제 옳고 그름으로 이제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거 아주 이 전문가였다고요. 그 세상 재판관들에게 맡기면 될 거 아니냐? 얼마나 더 잘하느냐 그 세상 재판관들. 그러나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서 세상 법정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짓이 아니다. 예. 나중에 백보좌의 심판에서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너희들이 아니냐. 철저하게 동기를 확인하라고 그랬죠. 동기. 그래서 내가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용납하고 그러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주 날카롭게 냉철하라고. 내가 하나의 빌미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내가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우선 자백하라고. 자백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건이 마련되어지죠. 예. 내가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 사람의 100번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을 아주 책망하고 호되게 모래 묻혔다. 예. 그건 뭐 잘못된 것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내 능력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킬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을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나보고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바톤을 성령께 넘기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다룰 테니까 내가 더 이상 다루지 말라고. 그것은 무엇이냐?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원인 제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완벽하게 생활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죠? 그러면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과의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라고 한다면 그 금전적인 손해를 회복을 시켜야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 온전하게 회복시키지 못해요. 일부라도 회복을 시켜야 돼요. 일부라도. 그 사람의 명예를 다른 사람 앞에서 실추를 시켰습니까?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사과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뭐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이건 그러지 않은 사람이건 너무 형편없어진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성, 모르는 사람이 없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지식, 모르는 사람이 없다. 뭐냐? 그런 부분들이. 그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런 세태가 그렇게 벌어져 간다 하더라도 나만큼은 그 부분으로부터 자신을 잘 보호해서 말에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 범죄 아주 커다랗게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돈을 도둑질하는 것, 그것도 아주 큰 범죄로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말에 실수를 하는 것, 그 어느 범죄보다도 더 크게 생각하는데 내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어쩐 일이냐? 어쩐 일이에요? 그게? 그 부분들을 우리는 반드시 동의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여러분들이 특히 일반 서신을 읽으실 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라든지 야고보서라든지 히브리서라든지 여기에는 교리가 두 개 포함되어 있죠. 교회에 대한 교리와 대환란에 대한 교리가 섞여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교리는 그 둘을 반드시 나누어야 되고요. 그 부분이 올바로 나누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되는 그런 그 영역은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성경책보다도 중요하고 귀중한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가장 많이 도울 수 있는 책이 일반 서신이에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여기에서 많은 수많은 행위들이 나왔는데 그 행위들은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교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행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상적인 교제로 도움이 되어지는 말씀이고 그것은 연장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말씀들이에요. 예.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판의 대상이 됐던 근본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기에 1년 12달 계속 구원만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견고하고 단단해져서 이제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속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그 가운데서 야고보서 3장 얼마만큼 중요하게 이 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냐. 3장 1절에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미니라.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정죄를 받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는 정죄겠죠. 로마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하는 영원한 정죄가 아니라 아들로서 그 정죄를 받는 것인데 이 정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서 같이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2절에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키나니 만일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죠. 왜 이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러지 못하면은요, 계속 섬김만 받아요. 계속 도움만 받는다고요. 어린 아이 때에 섬김을 계속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은 틀림없는 복이에요. 그러나 어린 아이 때에 섬김을 받는 것을 거부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그래서 계속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섬김에 때가 됐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때로 보면 그런 시절이 오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자신이 이제 하나씩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기초 안에서만 맴돌고 돌본 계속 거기에서 반복한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3장의 기준에 의하면 이 말에 있어서 나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될 때에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는 성장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잘 제시가 될 것이죠. 5절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 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캐나다의 산불 지금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잘 모르겠지만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건 안 꺼진다. 그런데 그 불에 비유를 해서 사람이 말하는 혀, 이건 지옥까지 연결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것은 영원히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계속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한다. 계속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가는 그런 말들을 한다. 그 사람을 지옥에서 영원히 불태워버려요. 그 말이 그렇게까지 그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되는 훈련의 대상, 반드시 이 말하는 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은 혀를 지키는 법을 배우라고 했다. 말을 하는 법은 두 번째예요. 제일 첫 번째는 말 안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무엇을 안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말, 유익하지 않은 말, 안 하면 못하는 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헤아려서 그것을 판단해서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는 것이요. 내가 그 말을 했을 때에 상대방을 세워주는가? 아니면 반대로 상대방을 허무는 것인가? 그 말을 했는데 찜찜해요. 그러니까 헤어진 다음에 전화로 다시 한번 그 배경 설명을 해야 돼요. 다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생각해도 그거 아니라게, 그 말이 아니라. 오해의 여지가 있다, 그 말. 왜 설명을 하느냐고. 왜 설명을 해.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확실한 것은 좀 분위기가 딱딱해도 상관없어요. 예 할 것은 예 하면 가장 좋아요.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면 가장 좋습니다. 성장하면서 또 그 관계들이 잘 발달하면서 둘 사이에 이중 언어 쓰지 않으면은 친밀한 관계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는 말 따르고 속 마음 따르고 그러면 아주 복잡하다. 저 사람이 진정으로 저런 말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힘든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도 보십시오.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령 하나님의 재가를 받지 않고 내는 모든 화, 분노,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도 좀 살펴보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성품 가운데 하나는 화와 분노의 성품이에요. 마땅히 화를 내야 될 때가 있다고요. 마땅히 분노를 품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인데 그 전제 조건은 성령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화를 내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본문 말씀처럼 모든 거 다 차려놓고 감정 처리 잘못함으로 인해서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예? 교제 잘 해놓고 나중에 감정 처리 안 함으로 인해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예외가 없어요. 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내용이 좋았어요. 거기 감정이 거기 흘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 필터링 시키는데 실패해 버렸어요. 예, 그 사람의 남는 것은요, 그 설교자의 감정밖에 안 남아요. 예? 예, 그것이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첫 번째 영역에 있어서 그 말을 자신의 언어 생활을 잘 적용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상태에서 나는 화를 내는 것인가? 그러지 않고 내 자존심 건드리고 또 내 자격지심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이용할 수 있거든요. 뭐 하나님 말씀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화낼 수 있다고요. 분풀이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런 어리석음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숙고하라, consider,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생각하라고요. 생각해. 예. 옛사람의 충동에 의해서 지금 나오는 말인가? 아니면 새 사람이 그 사람을 보호하고 권면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는 권면과 설득의 말씀인가? 생각하라. 예? 생각하지 않고 숙고하지 않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말들은 불평불만이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것입니다. 비평을 한다 하더라도 건설적인 비평, 이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발전이 없잖아요. 발전이 없다고요. 그런데 대안 없는 비평이라.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그걸 입 꾹 다물고 있어야지. 그 말해서는 안 돼요. 대안이 없다. 그런 그 마귀가 계속해서 획책하는 그런 비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본문은 뭐죠? 빈말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부분들을 설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은 얼마만큼 많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얼마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여기 대해서 오래 참음. 인내, 이 부분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말을 해야 돼요. 당장. 지금 당장 말을 하면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볼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얘기해도 늦지 않은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내일 얘기하면은요 많은 손해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낭패를 겪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조급함 때문에 그냥 말해버린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계속해서 통제해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생활 방식에 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먼저 드러나서 먼저 심판으로 나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선행도 먼저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숨길 수 없느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그 삶의 방식들, 생활 방식 이것들도 다 설명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다 드러나니까요. 다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삶의 방식과 생활 방식에 제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목표로 주시는 것은 뭐냐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고자 함이라.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삶을 무겁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에 속박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섯 가지 멸류관이 있잖아요.
그거 지금 예비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껏 와서 그걸 가져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사람에게 땅이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가. 마음껏 돌라고 해야 더 영양껏 돌라고 막 영양껏. 그 조건은 하나죠. 해 질 때까지. 해가 지면 끝나는 거예요.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내가 걸을 수 있을 만큼 걸으라고. 그럼 다 네 것이 된다. 마치 여호수아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죠. 밟을 수 있을 만큼 다 밟으라고 해요. 그러면 다 네 땅이 된다. 그것이 바로 성공이고 바로 번영이라고 말씀하셨죠. 다만 그 원칙과 원리만큼은 말씀의 기준에서 걸어가면 돼요. 경주자가 경주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데 규칙대로만 하라고 해요. 규칙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만 그렇게 하라. 그 생활 방식과 또 그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셨고요. 믿음을 지키라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라고 그렇게 그 말씀하신 것. 그것은 하나라고요. 면류관 마련되어 있다. 면류관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과 체험과 자신의 간증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경적 생활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상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저지를 수 있는 죄, 그리스도인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 그 부분도 먼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에 얼마만큼 엄격한 기준에 서 있는 것인가. 이것이 그 성경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 아주 끈질기게 자신의 그 본성의 기준에서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 평가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만큼 하면 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덜 하면 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자기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탈피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규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언도 받고 또 권면도 받고 또 보는 것도 있고 모본도 있고 그래서 잘 성장해 나가는데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이제 그런 상황들이 하나 둘 다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이제 나이는 나이대로 먹고요. 그 세상적인 나이 포함해서 교회에 다니는 그 경륜도 그렇게 쌓이죠. 그럼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 때가 와요. 그 말하는 것이 어렵다고요. 그 사람이 처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처한 경륜이 있기 때문에. 예. 함부로 말했다라고 한다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그것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해져야 되는 것이 자신에 관한 판단이에요. 자신에 관한 판단. 근데 여기 이제 느슨해져 버려요. 사람의 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에 의하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더 딱딱해지고 더 견고해집니다. 그것을 썩는다 그랬어요. 썩는다. 더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더 썩어져 가는 거예요. 반면에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반면에 겉사람은 썩어져 간다. 고집도 그런 고집이 없고요. 웬만해서는 고쳐지지 않아요. 그 나이 들면. 그 다음에 노욕만 늘어갑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욕심이 너무너무 늘어난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평가예요. 다 나이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계속해서 그 처음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무슨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있죠. 그 거무튀튀한 씨 안에 사과나무 전체가 다 담겨져 있다고요. 근데 보여지는 것은 그냥 씨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이제 점차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일들이,
육신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교묘하게 나타나요. 교묘하게 교양의 옷을 입고 교육의 옷을 입고 종교적인 그 옷을 입고 본인들은 잘 모른다. 그런데 그것이 열매가 아닌 이상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인에 대한 열등감은 더 민감해지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 음란의 영은 나이 들었다고 해서 놔주지 않습니다. 더 심각해지고요.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뭐 자수성가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게으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기에 절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담 사역자들입니다. 목사들이 그렇다고. 저만 한다 하더라도 저에 대해서 무슨 약점이 있다, 핸디캡이 있다, 보완해 줄 일이 있다. 누구 하나 말해주지 않아요. 왜 그렇죠?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 막 그 현실을 억지로 뭐 극복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 보아서 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성찰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냉정해야 되고요. 철저하게 객관화시켜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청지기직에 관해서 설명해야 된다 그랬죠. 누가복음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한 청지기를 두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에 대하여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어찌된 일이냐. 내가 청지기를 더 이상 못하리니 내 청지기직을 청산하라. 결산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일 먼저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여러분, 증인으로 불러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이라고요.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셋째 날에 부활하셨죠. 그걸 아무에게나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 증인의 역할을 아무에게나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일들을 행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맡겨주셨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된다긴 나눠줘야 돼. 그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도 그런 은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계속해서 숨겨놓았다. 설명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 다 맡겨주셨죠. 은사도 내 것이 아니죠. 은사도 내 것이 아니라고. 그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증거가 뭐냐. 사용하면 돼요. 사용. 근데 사용하지 않는다. 분명히 은사가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은사를 주셨는데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 그거 설명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설명해요. 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세상이죠. 그렇게 좋은 체력, 건강.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 건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되죠. 뭘 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건강과 체력을 허락해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건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주셨는가? 어떤 사람은 5분 이상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계속해서 한 가지 일에 계속해서 일관되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기회를 맡겨주셨어요.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시간 다 까먹고 다 기회 잃어버리고 이렇게 이기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온통 자기 욕망, 자기 실현 다 하다가 나중에 힘 빠지고 기운 빠지고 할 거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받지 않으세요. 그런 건 받지도 않는다. 네 번째,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은 그 권위를 사용한 것에 대해 설명해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들을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래서 동역자로 도와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부담 주지 말고 기쁨으로 하게 하라. 해야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슬픔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음이라. 성경은 결론을 내리죠. 이 마저도 너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 증거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 아까 살펴봤던 그런 그 부분입니다. 자, 이상으로 교회에 대한 평가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